안녕하세요. 저는 모아연구소 대표 이지영입니다. 저희는 장애, 비장애 아동들이 다 같이 그림으로, 예술로 같은 주제로 표현하고 이렇게 전시회도 이런 공간입니다. 이번 전시가 네 번째 전시고요. AT 프로젝트라고 해서 러닝 투게더, 다 같이 함께 하는 작업입니다. 그래서 장애든 나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아니면 혹은 음악으로 표현을 하고 그렇게 한 것들을 모아서 이제 저기는 음악실, 이쪽은 미술로 표현되었습니다. 첫 번째, 또 두 번째, 세 번째 다 다른 주제들을 갖고 있었는데요. 네 번째는 자신이 있기 위해서 존재하는 주변의 환경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로 했어요. 그래서 환경이란 주제를 선택을 했고요. 환경이란 걸 다루다 보니 멸종위기 동물이라던가 사라져가는 것들, 숲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아이들도 각자 고민을 해보고 내가 숲을 지키는 동물이 되고자 아니면 숲을 지키는 나무가 되어보자. 그래서 내가 나무도 되어보고 동물도 되어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동물과 숲이 사라지고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네 번째 전시 이상한 숲을 기획하게 됐습니다. 저희가 고민을 했어요. 이제 하게 되면 전시를 어떻게 DP를 해야 저희의 취지인 장애든 비장애든 경계 없이 누구나 그림을 볼 때 이건 장애가 그렸구나, 이건 아이가 그렸구나, 이건 어른이 그렸네 라는 그런 편견을 갖지 않고 그림을 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어요. 그래서 다른 전시와 좀 다르게 그림 옆에 작가의 이름이나 어떤 것들을 표현하지 않고 QR코드를 찍어야지만 누가 작가인지, 어떤 사람이 이 그림을 그렸는지 그림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작가 노트로 확인할 수 있도록 넣어놨습니다.